필처 럭비라는 종목을 했었는데 이제 럭비를 하면서 재밌어서 이제 대표팀에도 발탁되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많이 했고요. 개인상까지도 많이 받아봤는데 패럴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개인 종목에 도전해보자 해서 육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육상을 시작하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 이제 제가 선수 등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민간기업체에 연계가 되고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부담이 줄었고요. 그러면서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또 장비까지 맞춰주셔서 패럴림픽에 갈 수 있는 목표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비는 일단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대 사이가 있는데 고가이다 보니까 사실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시다 보니 그것마저도 이제 금전적으로 부담이 덜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운동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우수선수에 발탁이 되면 우수선수비가 따로 지원을 받게 되고요. 메달 포상금 그리고 국제대회에 나가게 되면 민간기업 업체에서 대회 지원비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운동은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다 같이 와서 어울리면서 운동을 하면서 몸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꼭 운동은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2007년 3월에 창립을 했고요. 동행 자체가 우리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하는 일이 사실 전체가 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저변에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1인 1체육 활동을 먼저 촉진시키고 동호회를 활성화시켜서 장애인 체육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사이트에 선수분들이 개개인별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종목을 정하셔서 원하시는 시도에 선수 등록을 신청을 하시면 각 시도 가맹 단체에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 각 시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검토 후에 승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요. 2단계 승인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적으로 각 종목별 중앙경기단체에서 그 최종적으로 선수 등록을 승인 완료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이라든지 전국대회 참가 등과 관련된 재반 비용 등을 가맹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서울시 소속 선수들 중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9년도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인식 자체가 아니 장애인이 무슨 운동을 해? 이렇게 비싼 장비가 왜 필요해? 근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생기면서 조금 이제 장애인 스포츠도 어떤 엘리트 스포츠로서의 인정을 받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미 2005년도니까 벌써 20년 전이 되는데 이때가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거울 같은 모습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본인이 정말 운동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조금만 열심히 하면 가만히 있어도 체육회에서 찾아와서 대접을 해주는 시대가 됐거든요. 개념도 그렇고 인식 자체가 달라진 게 지금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 대한민국 선수단의 평균 나이가 40.8세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 신인 선수들 유입이 안 되고 있는데 서울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신인 선수들 발굴 유입되고 있는 인원수가 제일 높아요. 그 이유가 바로
지원 체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수들 장비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돈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 이런 소리는 이제 못해요. 최소한 서울에 있는 선수들은. 저는 완전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려웠던 과정들을 다 겪어나고 보니까 이제는 선수들이 지도자 밑에서 정말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관리를 받으면서 자기의 목표, 어떤 꿈, 이상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체육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죠. 지원 체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비장애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바람이 있다면은 선수들의 그러한 의견들을 뭐 시나 국가에 잘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해주시면 선수들이나 뭐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거만큼 완전한 실현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